오늘 2일차 점심 일단 나폴리탄 스파게티랑 크림 스파게티 두 종류로 해서 먹을 거고요. 일단 우리가 식용유나 기름이 없기 때문에 항상 먼저 기름을 나올 수 있는 것부터 조리해 주고요. 일단 크림 스파게티 들어갈 베이컨인데 기름만 일단 빼주고 이 기름을 이용해서 계란 후라이를 할 겁니다. 면은 다 담아놨고 소세지 손질 해놨고 뭐 김치 먹을 거 해놨고요. 이 베이컨도 지금 다 잘라놨어요. 기름이 안 나오는데? 일단 야매로 시간 해봐야지. 계란을 후라이 말고 물에 물을 넣고 계란을 넣어. 그 다음에 이제 계란을 흐트리지 말고 이렇게 뭉쳐놓게 하면은 그대로 저기 뭐야 후라이처럼 약간 돼 비슷하게. 스파게티 진짜 좋은 거면은 들러붙도 하고 기름도 나오고 그래도 조금 나온다. 베이컨이 만들어주는 자체 기름이고요. 튀는 거 보니까 기름이 나오는구만. 제가 후라이 딱 두 개만 완성되면은 빠르게 스피드 빠르게 두 가지 스파게티를 순식간에 해야 되거든요. 일단 기름은 좀 나왔는 것 같고 오, 됐다. 불 약하게 줄이고 계란 프라이만 성공하면 되니까. 오. 이렇게 해서 그냥 빵하고 먹으면 또 요 콩하고 이렇게 먹으면 미국식 식 아침식까지. 그리고 살짝 소금 살짝. 잠깐. 네. 나는 안 넣을게. 같이 어차피 니꺼 나꺼 따로 못 담아. 그냥 한 개 한 개야. 아 그러니까 나는 소금 안 넣은 거 먹을 거야. 왜? 작은 거 빌려가지고. 원래 후라이 할 때 소금 안 넣어? 어. 세수하고 나서 화장품 안 바르고? 그러지. 두 개는 무슨 상관이야. 무슨 연관이 있어? 너 좀 특이한 게 많아가지고. 그거 있어. 받침 그거. 신기하는 거.
접시하고 스파게티 담을 접시 빼고요. 스파게티 담을 접시가 큰 거는 한 개밖에 없네. 아, 어떻게 하긴 했어. 됐고. 자, 이제 계란 프라이랑 다 됐으니까 나폴리탄 한 번, 스파게티 한 번. 크림 스파이드 한번 하면 되니까 일단 소세지. 나폴리탄 스파게티가 일본에서 이제 그냥 토마토 케첩을 이용해서 그냥 스파게티 면 있을 때 그냥 집에서 그냥 해먹을 수 있는 간단한 거거든요. 근데 고독한 미식가에서 이게 나와서 많이들 집에서 해먹어 드시고 계시고, 일본 경양식이나 시내에 뭐 그 일본식 술집에 가면 팔더라고요. 이제 나폴리탄 스파이티 돼서 간단하게 완성된 스파이티 소스로 그냥 스파이티 넣고 그 소스 넣고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또 조금 재미하고 이제 예산 부족할 때나 아니면 자취생들 그냥 스파이티 약간 비슷하게 먹고 싶다 했을 때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더 맛있게 하려면 양파 넣으면 되고요. 근데 이제 진짜 햄하고 계란프라이 햄하고 계란프라이하고 밥은 많이 먹잖아, 라면 끓여서, 그치? 근데 여기다가 스파게티 면을 넣고 케첩을 넣으면 약간 스파게티가 된다는 거. 이건 비린내 벗기는 거 아니겠지? 보통 그 비린내는 없지. 한 개 더? 아니? 짭다. 소스 자체가 짭네요. 오늘 부대찌개 할 때는 물을 많이 넣어야 되겠는데? 뭐 국물이 많으면 좋지. 이런 거 하고 이게 이제 세차. 뭐야, 이거 3단으로 나와. 새콤달콤. 여기 원래 후추 넣어주면 더 좋은데, 또 그냥 딱 없는 걸로 이제 해보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간을 케첩 양으로 하면 되고, 정말 해결 안 되는 거는 약간 소금 넣으면 됩니다. 약간 처음에는 케첩에 이제 새콤한 맛이 많이 나는데 익을수록 조금 달아집니다. 일단 그릇.
크림 바로 할 테니까 튀겨주고. 이러면 다정식 나폴리탄 스파게티는 완성. 됐어? 자, 이번에는 바로 크림 스파게티. 아까 그 베이커에다가 스파게티 넣었어. 생크림, 조리용 생크림을 베이컨 듬뿍 크림 스파게티. 크림이 얼마큼 남았지? 다 넣어버릴까? 아니, 양 그, 저 뭐냐? 계속 남는데? 남는 거 생각하지 말고 맛을 우선으로 해야지. 쫄면 되겠대. 그리고 스파게티에 김치랑 같이 먹는 거야? 취향 아니야? 고소, 엄청 고소. 아, 다 넣어버릴까? 크림 스파게티. 여기에 뭐 새우도 넣어도 되고, 퍼슬리, 마지막에 퍼슬리로 하면 되는데, 소금 살짝, 살짝 붙여. 베이컨 크림 스파게티. 2일차 먹방 스파게티 금방 만들었고요. 일단 펜션의 점심부터 스파게티지. 스파게티지. 일단 크림 스파게티, 나폴리탄 스파게티. 목콜 할까? 목콜? 이거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먹는 게 맛있어? 입안을 헹구는 거지. 목콜. 목콜. 금세 금세 뭐가 수고 만들어 놓는 게랬는지 모르겠어. 내가 먹으면 알지. 토마토 케첩을 이용한 나폴리탄 스파게티. 이건가 보다. 최고 맛이지. 입도 보고. 내가 그 얘기하려고 했어. 엄청 친숙한 맛이고요. 이게 안 들어간 것 같다고? 계란하고 소세지하고 이렇게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은, 우리가 늘 그냥 케찹 비엔나에다가 계란에다가 케찹 불어서 그냥 밥이랑 이렇게 먹잖아요. 그 맛인데 면인 거예요.
맞아, 이게 맞는 거야. 소세지하고 비엔나고 케첩하고 비엔나 소시지하고 계란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양이 너무 많을 거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벌써 끝났네. 오늘 먹겠다. 원래는 이거 먹었다 이거 먹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끝내고 이거 먹겠는데? 이게 죽겠는데? 안 먹네 안 먹네 안 먹겠어. 이게 열기가 있으니까 플라스틱이네. 스파게티랑 김치랑 같이 먹는 거야? 취향이지. 오히려 나가서 놀기 전이라 라면보다는 이게 더 낫네. 그치? 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막 떡을 잘 먹나 봐. 바르고 다 무장해서 가야겠네요. 딱 타겠는데? 근데 맑았을 때 바닷가 보이는 물놀이가 다르기 때문에 물놀이를 하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좀 튜브랑 다 해가지고 엄청 맑은데 이제 노는 거니까 물놀이 하고 와서 씻고 그 다음에 또 밖에 나가서 놀든 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자전거 타려면은 수영복 입지 말고 그냥 평상복으로 입고 나가서 자전거 타고 다시 들어와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바이크 타려면? 그니까 어차피 카메라를 물놀이할 때 못 가져가니까 그렇게 해야지. 베이컨도 듬뿍, 소시지도 듬뿍듬뿍 막 넣는데 소시지가 면을 따라가지 못하네. 속도가 지금 이거 바로 위에 에어컨 있는데 저거 틀면 이것도 식어서 꺾거든요? 아, 끓이고 바로 더운데? 밖에 그만큼 덥다는 건가? 와, 엄청 덥겠는데? 도대체 태풍은 어디 간 거야? 그니까, 원래 수가 계속 비 온다고 했었는데. 어렵게 피해야 하지. 근데 아까 일단은 진짜 집에서 그냥 딱 케첩을 해 드시면 정말 친숙한 맛. 괜찮네. 정말 친숙한 맛. 계란후라이 반드시 들어야 되고 비엔나 소세지 반드시 들어야 되고. 아, 이게 조합이 어울리네. 비엔나 후라이랑. 그러니까 게임 같은 거 할 때 밥 먹기 귀찮으면 그냥 공깃밥에다가 그냥 소세지 몇 개 굽고 계란후라이 얹어서 케첩 쭉쭉쭉 뿌려서 그냥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딱 그 맛이 나요. 나폴리탄. 고독과 미식가에서 또 그 주인공이 정말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야지. 그래야 의미가 있지. 저는 요리 방송에서 따라하기 쉬운 것들은 무조건 따라해 보거든요. 뭐 명란젓, 버터 갈릭, 뭐 비빔밥 이런 거 집에 또 명란젓 딱 있으면 바로 해 먹고. 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재료를 막 구매해서 하는 거는. 정말 궁금한 것도 한번 해보고 집에 있는 재료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바로 따라 해보고. 이거 면 다 했어? 나왔어? 나왔지.
한번 해줄 정도면 다 좋는데 뭐. 그 연변이 이거는 베이컨 듬뿍듬뿍해서 잘 먹겠네. 엄청 배부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잘 들어가는데? 이게 맛있는 거면은 배불러도 들어가 먹게 되더라고. 야 이거 먹고 보니까 이거 정말 정말 고소하다. 정말 고소하지. 이건 진짜 통나무 맛이 그래. 통나무 맛이다. 그래? 통나무 맛이야. 통나무 맛. 괜찮네. 그 아까 더 넣었지. 이거 휘핑을 잘 넣은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다 넣었어야 됐어. 이거는 되게 느끼한 맛을 먹는 게 나은 것 같아. 우리 원래는 이거 먹고 또 이거 먹다 이거 먹다 이런 식으로 김치랑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먹다 보니까 바로 입맛에 맞아서 쑥쑥쑥 들어가버렸고 그 다음에 이거 먹다 이거 먹으니까 지금 엄청나게 고소하게 느껴지거든요. 물론 느끼함도 있지만 근데 양이 얼마 안 되네. 그러니까 충분히 먹겠네. 이거를 막 5인분 이러면 남기지. 아 양도 조절 잘했네. 또 계획한 건 아니야. 야 지금 많은 줄 알았어. 우연히 얻어 걸렸어. 또 얻어 걸렸어. 나중에 아 그러면 베이컨 다 썼지? 베이컨은 부대찌개용 많이 남아있지. 베이컨도 많이 남아. 이거 양 조절해가지고 그 다음날 점심에 또 해먹자. 내일 점심이지. 가능하지. 불가능하지. 왜? 가능하지. 이 크림이 정말 조금밖에 안 남아가지고 가능하지. 케첩은 이거는 무조건 가능하고. 케첩은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이거는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이건 양을 좀 많이 하고. 그게 되지. 야매 로제 파스타. 로제 파스타가 토마토하고 크림하고 섞어놓은 파스타거든. 그러니까 이 소스랑 케첩하고 비엔나 베이컨 남은 재료 내일 싹 다 넣고 스파게티 하면은 완전 모든 스파게티. 이거 한 번에 합친다고? 동시에? 이거랑 이거랑 섞어서 먹는 한다고? 그 크림이 얼마 없으니까. 알겠다. 한번 시도해보지 뭐. 원래는 크림 소스랑 토마토 소스랑 섞어놓은 게 로제 파스타야. 바로 무조건 느끼하지도 않고 요 이거는 그냥 완전 딱 크림 파스타 맞지? 어디서 먹든 딱 진짜야. 상상한 맛이야. 이것도 쉽죠? 베이컨만 있고 면 있고 약간 요리용 생크림. 저 생크림이거든. 저거를 어디 이렇게 부어서 계속 찰지게 이렇게 젓잖아요. 생크림 돼. 생크림 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크림처럼 됐을 때 냉장 보관하면 차가운 생크림 되는 거야. 그거 빵에 그냥 딱 찍어 먹으면 완전 생크림이에요. 그래서 엄청 고소하고 이 베이컨 때문에 짜온 간 베이컨 잡아주는 거. 다 먹었어. 막 올리는 숟가락으로 이렇게 막 하면 될 것 같아.